제목이 좀 길어요. 질문자 차 옆에 안전봉이 있는데 승객이 문을 열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제 차, 택시예요. 택시와 안전봉 사이로 무리하게 지나가려다가 사고 났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요. 여기 차가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안전봉이 있죠? 여기. 여기로 차가 서 있고요. 여기로 오토바이가 지나는데 뒷문이 열렸답니다. 택시의 뒷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안전봉이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 사이로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뒷문 열리면서 꽝.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도 좀 살펴보세요. 자, 여기에 택시가 섰어요. 섰는데, 아이고. 문을 열면 어떻게 거기서 그러시죠? 요거 뭐예요? 요거 헬멧이죠? 헬멧? 헬멧 저렇게 턱끈 제대로 하면 날아갑니다. 자, 후방 영상입니다. 후방 영상. 이제 제가 비켜야 되겠네요. 오토바이 나타날 거예요. 좀 있으면. 요 오네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네. 문을 열면 어떻게 거기서.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요. 자, 다시 한번 전방 영상 보시면요. 여기에서 원래는 여기 세워달라 그랬대요. 여기에 버스 있는데, 그런데 차가 잠깐 여기 멈춰 있는 사이에, 그럴 때 네, 저 헬멧 날아가는 거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문을 열면 어떻게 거기요? 택시 승객이 요금도 아직 계산도 안 했대요. 근데 차가 서 있으니까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인가요? 택시 운전자 잘못인가요? 문연 사람이 잘못인가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다친 거, 몇 대면인가요? 택시랑 오토바이. 자, 첫째, 택시랑 오토바이. 누가 책임인가요? 몇 대면인가요? 그다음에 택시 운전자 잘못인가요? 문연 사람 잘못인가요? 1탄, 2탄으로 나눠서 하면은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우선 차가 이렇게 서행 중일 때요. 차가 서행하다 서잖아요. 서면 오토바이는 그 좁은 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면 안 돼요. 설령 문을 열면 뒤를 보고 확인하고, 그때 문열때 이쪽 손 말고 이쪽 손으로 하면 이렇게 몸이 돌아가죠. 거울 보는 것보다, 뒷좌석에 거울 있어요. 거울보다 반대 손으로 문 열면은 몸이 휙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전하죠. 근데 보통 열죠. 예전에는 오토바이 30, 택시 70으로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 한 15, 16년 전. 근데 지금은 그런 판결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60대 40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오토바이가 좀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문 여는 쪽이, 택시든 자가용이든 문 여는 쪽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택시가 올 수, 오토바이가 올수 있기 때문에. 택시 대 오토바이는 60대 40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요 플라스틱 안전봉, 여기 요 사이 좁은 데를 갖다 무리하게 지나가려 했으니까 오토바이 40, 택시 60으로 보이는데 그 60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택시 운전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이,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거기요? 여기는 내가 내려줄 장소가 아니죠. 내려줄 때 택시기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오른쪽에 바짝 대야 돼요. 옆으로 택시가 못 지나가도록. 그리고 바짝 못 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금 계산하면서 계속 보면서 룸미러로 보죠. 잠깐만요. 그렇게 못해서 승객이 문 열다 사고 났으면 그때는 택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택시 운전자가. 근데 지금은 내릴 자리가 아니에요. 요금도 계산 안 했어요. 그러면은 승객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승객은 기차, KTX 아무 때나 문 열면 안 되잖아요. 서야 문을 여는 거잖아요. KTX가 가다가 지난번에 어떤 여성이 KTX 창문을 망치로 깨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치기만 했대요. 그래서 그때 열차가 섰죠. 열차 섰지만은 내리면 안 되죠. 안전하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안에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 택시도 안전하게 목적지 다 왔습니다. 손님, 네. 요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택시가 이렇게 가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문이 팍 열려요. 도망가는 거예요.
무임승차,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 택시 요금 한 3만 원 나왔는데 딱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2차로에 1, 2, 3, 4, 5차로 거기 신호대기하는데 거기서 문제로 팍 도망가다가 그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도 꽝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택시는 잘못 하나도 없죠. 이번 사고도 택시 잘못 없습니다. 승객이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거 승객이 모두 다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과실 비율은 60대 40 정도라서요. 그리고 택시 문 망가진 것도 승객이 물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택시 내리실 때요. 안전을 확인하고 내려야 됩니다. 미리 내리면 안 됩니다. 요금 내고 내릴 때는 그땐 택시기사분이 뒤를 보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 내릴 곳이 아니에요. 아 여기 저 이분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거기요? 문을 열면 안 되는 곳에서 문 전 거. 이것은 택시 승객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